이코노믹톡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경제 이슈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경제 이슈 전문가의 시각에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각 리더스 인덱스의 박수근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대표님과 이야기 나눌 주제 먼저 확인하고 돌아오시죠. 네, 오늘은 최근 국내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경영권 분쟁, 그 가운데서도 고려 아연 사태를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풍 MBK와 고려 아연 경영진들의 경영권 분쟁이 점점 더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머니게임으로 확전될 가능성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기사를 보면서 지배 구조 이런 부분도 좀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고 갑자기 여러 기업들의 이름도 막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 지금 사태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영풍그룹은 1949년, 그러니까 75년 전에 장병희 그리고 최기호 두 집안이 황해도 출신이십니다. 두 집안이 통합해서 만든 그러니까 장 씨와 최 씨가 공동 경영하는 그룹이에요. 지금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고려아연은 1974년에 공동 설립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분은 장 씨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경영은 최 씨들이 한 구조를 띄고 있었어요. 75년간 오랜 동안 통합이 주지됐는데 네. 실제 발단은 약간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2017년도에 박근혜 정부 마지막 때에 대기업들로 하여금 순환 출자 고리를 좀 해소하라고 얘기했었어요. 당시에 영풍그룹은 9개의 순환 출자 고리가 있었는데 이 순환 출자 고리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약 2년간 해소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저기 보시면 최 씨가 장 씨 일가들은 저 CK라는 기업이 있는데 저기가 장 씨 일가들이 100% 지분을 소유한 비상장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순환 출자 고리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장 씨 일가들이 영풍그룹의 지분이 더 확대되는 꼴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그전에는 장 씨 일가들은 한 영풍그룹의 한 49% 정도 그리고 최 씨 일가들은 24.2% 정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순환 출자 고리를 2년간 9개를 해소하면서 장 씨 일가들은 이게 60% 늘어났고요. 최 씨 일가들은 14%로 줄어버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 최 씨 일가들은 고려아연이 자기들이 경영을 해왔으니 네. 자기들 것이라 생각했는데 고려아연은 설인 상사와 고려아연을 통해서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순환 출자 고리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설인 상사가 가지고 있는 영풍 지분까지 가져왔어요. 영린을 건든 거죠. 그때가 2019년도인데 그때 현재 최윤범 회장이 고려아연의 대표이사로 취임을 또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최 씨 일가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때부터 최 씨 일가들이 유상 미래 사업 투자와를 한다는 명목으로 유상증자를 통해서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시작해요. 대표적으로 현대차가 한 5% 이상, 하나그룹이 약 7% 가까이, 그리고 LG화학이 1.5% 정도를 매입하면서 우호 지분을 확보하다 보니까 원래 장 씨 일가들이 지분이 많았는데 최 씨 일가들의 지분과 동등한 꼴 혹은 최 씨 일가들이 약간 많은 까지 바뀐 거예요. 자, 이렇다 보니까 장 씨 일가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 계열사를 가지고 경영권을 뺏어오는 건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결국에는 외부인, 사모펀드인 MBK를 끌어들여서 네. 우리가 지분에서 한 줄을 더 줄 테니, 저 경영권을 아예 줄 테니 최 씨 일가들의 경영권을 가져와 줘라고 싸움에 붙은 거죠. 그래서 MBK가 이제 합류를 하게 된 그렇죠. 것이군요.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점점 더
박빙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게 고려화연이 결국에는 백기사를도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네. 하나그룹도 있고 또 해외 백기사를 구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또 이제 고려화연 그러니까 최 씨 일가 측이 조금 더 우세하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은 사실은 네. 어느 쪽이 우세하다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측하기 저는 이 사안을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네. 영풍그룹에서 고려화연이 어느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지 좀 알아 이해하면 더 쉬울 네. 것 같은데 영풍그룹의 지난해 매출이 그룹 전체 매출이 10조 8천억이었어 9천억이었어 네. 10조 9천억이었는데 고려화연만의 매출이 7조 3천억이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전체 매출이 한 72~3% 완전 캐시카우네요. 근데 영업이익은 네. 더해요. 지난해 영풍그룹 전체 영업이익이 5천억이었는데. 네. 고려화연의 영업이익만 7,074억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계열사는 다 적자를 보고 고려화연만 흑자를 본 꼴이 됐죠. 고려화연이 이끌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이렇다 보니까 장씨들이 고려화연을 절대 놓을 리가 없게 된 거죠.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MBK가 2조라는 돈이 어떻게 나왔느냐. 현재 지분 구조는 최 씨 일가, 그러니까 고려화연 쪽의 우호 지분이 약 33.9%, 한 34%를 보고 있고요. 네. 장실과 영풍 쪽의 지분이 약 33.1%. 박빙이죠. 비슷하네요. 박빙이다 네. 보니까 네. 남아있는 지금 지분이 소액주주로 하고 있는 분이 23% 정도 있고, 국민연금이 78% 들고 있으니까, 저 소액주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MBK가 우리가 당시에 이제 발표하기 전에 50만 원대였는데, 우리가 66만 원에 공개 매수를 할 테니, 최소 우리가 14%를 공개 매수를 사겠다고 한 겁니다. 네. 66만 원에 14%를 다 사면 2조 원이 들어요. 2조. 들은 네. 상태고. 자, 그러면 고려화연 쪽은 어떻게 이걸 지킬 수 있느냐. 저 중에 6% 정도만 가져오면 네. 일단 기념금 방어는 됩니다. 아. 고려화연은 1조 정도가 필요한 꼴이 되는 네. 거죠. 자, 여기서 또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MBK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노렸어요. 저기 보이는 소액주주라고 하는 23.4% 있죠. 네. 저 중에 거의 90% 이상이 기관 투자자예요. 진짜 소액이 아니군요. 소액이 네. 아니죠. 네. 자, 그러면 기관 투자자는 개인 투자자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 기억하시겠지만 SM 엔터테인먼트 때도 네. 비슷한 게 벌어졌는데 그때는 소액 정말 개인 주주들이 많았어요. 네. 개인 주주들은 공개 매수를 해도 바로 덤벼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계산을 해서 해요. 그리고 공개 매수는 또 약점이 하나 있어요. 시장가가 66만 원이 있고 공개 매수가가 66만 원이면 절대 공개 매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개 매수로 내가 주식을 팔면 네. 양도세를 물어야 돼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공개 매수가는 시장 가격보다 한 최소 20%로 높아야 네. 이게 이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관 투자자는 만약에 시장가보다 공개 매수가가 높으면 안 살 수가 없습니다. 안 사면 배임이 되죠.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들은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시장가보다 공개 매수가가 높게 되면 사지 않으면 배임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사실은 MBK가 이걸 노린 거죠. 아... 그런데 시장은 의외의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공개 매수가보다 주가가 훨씬 많이 많은 오른 거죠. 네. 자, 그러면 네. 남아있는 과제는 바로 내일이죠. 네. 26일에 MBK가 공개 매수를 철회할 것이냐. 지금 시장가 높은 상태니까요. 철회할 것이냐. 아니면 한 번 더 증액을 해서 네. 66만 원이 아니라 70만 원 이상으로 증액을 해서 네. 공개 매수를 추가로 할 것이냐가 현지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자, 머니게임이라는 머니게임 이야기가 들어오는 거군요. 자, 그러면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고려화연 쪽은 기다리고 있는 거죠. MBK 쪽이 포기하느냐 한 번 더 올리느냐에 따라서 고려화연 쪽은 6%를 어쨌든 인수를 해야 되니까 네. 어느 정도 다시 부를 거를 예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MBK가 부른 가격보다 더 많은 가격을 불러서 지킬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향방이 놓여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 앞도 어제 그 기자 간담회가 열렸어요. 고려화연이 열렸는데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그 회사 임원진을 포함해서 기술자들 20분이 뒤에 이렇게 서 계시고 네. 앉아 계시고 기자회견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지금 두 사람의 그러니까 두 입장이 정말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거든요. 영풍과 MBK가 지금 약탈적 행위다 뭐라는 이야기가 있고 핵심 기술을 뭐 유출할 것이다 이러면서 임원진들뿐만 아니라 기술진들 전체적으로 좀 반대하는 입장을 좀 내비친 것으로 보이는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네. 우선 MBK가 네. 균형권을 가져오기 위한 당위성. 네. 그러니까 사실은 기업을 인수하려면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한 세 가지 정도 문제를 지적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명분이 있어야죠. 네, 명분이 네. 분명해야 되죠. 네. 첫 번째, 고려아연이 경영 실적이 안 좋아서 우리가 대신 경영하면 실적이 좋아질 거야라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현재 경영진들이 고려아연의 실제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어. 우리가 경영하면 훨씬 높아질 수 있는데 현재 경영이 못해. 라는 명분이 분명해야 되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현재 경영진들이 모랄 해제되어 있어. 도덕적 문제도 생각하고 경영진으로서 자질이 안 돼. 이 세 가지 명분이 명확해야 시장에서 신뢰를 주고 움직일 수 있는데 현재 이 명분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려아연의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심지어는 2년 전에는 팬데믹 네. 기간에는 영업이익이 1조가 넘었어요. 주가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성장 동력인데 어쨌든 기업은 그 가치를 있는 거 아니면 미래성장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의 비철금속 관련된 대표적인 기업이 풍산하고 고려아연입니다. 네. 풍산은 여전히 올드 인더스트리에 머물고 있는데 고려아연은 재련이라는 굉장히 올드한 오래된 산업을 미래 산업이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쪽으로 확장을 시키고 있어요. 수소까지. 그러다 보니까 미래 청사진 부분에서도 또 분명한 제시를 하고 있어서 네. 이 부분도 MBK에서 설득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설득력이 좀 없네요. 마지막 네. 세 번째인데 이 부분을 네. 긁고 넘어지는 건데 네. 그러니까 최인범 회장에 대해서 긁고 넘어지는 거예요. 원아시아 파트너스가 뭐냐면 SM엔터 때 주가 조작에 연루됐던 네. 거기에 대표인 지 대표가 최인범 회장하고 충학교 동창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장하는 거는 고려아연의 많은 돈을 원아시아 파트너스에다가 투자를 했다, 몇천억을. 근거가 있습니까? 이제 그걸 이제 밝히겠죠. 네. 그래서 네. 그 돈이 손실을 봤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걸 이제 가지고 이제 경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네. 이거는 법적 공방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지금으로 봐서는 이 두 가지 명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으니 임직원들은 반발을 하는 거죠. 네. 이게 빛을 그러면 굉장히 올드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고려아연의 재련은 굉장해요. 글로벌 넘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금속공학을 전공해서 조금 아는데 네. 이 재련 기술이 빛을 쪽에는 지금 글로벌하게 원래 일본이 1위였는데 8,90년대를 거치면서 고려아연이 이걸 앞서기 시작했어요. 최고 수준을 가지고 있고. 아, 세계 1위 기업입니까? 네, 그래서 마켓 쉐어도 네. 넘버원입니다, 아연 쪽은. 우리가 아연 그러면 뭐 생소하시겠지만 집에 쓰시는 가전제품의 모든 강판은 아연 강판입니다. 자동차에도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빛을 쪽에 또 핵심이 니켈이라든지 망가는 2차 전지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아연에서 주장하는 것은 국가기관 산업이다. 이거를 약탈적으로 M&A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 펀딩된 금액 중에 일정 부분이 중국의 돈이라면 만약에 MBK는 사업 펀드지 않습니까? 단기 차익을 우려해야 되기 때문에 3년 안에 이걸 내다 팔 때 국내에 적당한 임자가 없으면 해외 매각하면 국부 유출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에는 그 공개 매수 가격의 조정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승자의 저주에 빠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 또 만약에 공개 매수를 철회하게 된다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지니까 또 소액 주주분들에게도 좀 접근하는 데 그리고 이걸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좀 대응을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대표님께서는 예측을?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조금 신중을 구할 필요가 있다. 제가 최근의 기록을 보니까 네. 이 공개 매수를 테마로 현재 빚까지 내면서 단기 수익을 내리는 투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네. 현재 영풍 MBK의 공개 매수를 보면 3거래일 만에 그 이 B2, 그렇죠? 빚내 네. 투자한 요 금액이 129% 늘어났어요. 아, 신용으로 그 그렇죠? 사신 분이 많은 네. 거군요. 네. 이게 지난해 말에도 똑같이 MBK가 한국의 네. 컴퍼니 한국 타이어의 경영권 분쟁에 끼어들어서 조인범 회장 쪽이 아니라 반대편인 그 장남 쪽에 네네. 붙어서 이 MBK가 경영권을 하려다가 실패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주가는 정점을 찍었다가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이것도 지금 보면 내일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고려아연이 만약에 MBK가 추가로 매수를 해서 추격 매수 들어간다면 이 정점에 오르가서 분명히 빠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해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고려아연의 지분 경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경영권 분쟁 여부는 우선 내일 MBK 측에서 어떠한 입장을 발표할지에 따라서 또 주가의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는 만큼 이 부분 염두하시면서 투자 포인트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과는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